예,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?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?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아,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 김재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. 조 변호사님께 네. 또 이 부분도 좀 수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때는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가 네. 지금 조사를 장시간 받고 나올 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네.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 안희정 지사의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. 뭐 주변에서 전해지는 말로도 되게 당황을 했다. 네. 당황을 한 상태에서 자진 출석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성추행 의혹이 있는 사람이 검찰에 출두할 때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불러야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. 그게 원칙인데 네. 본인은 이제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는 못 나왔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기로는 당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변호사님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자진해서 검찰이 뭔가 기초적인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덜컥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전지사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? 근데 일단은 그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. 가해자가 일단 그냥 가버리면 검찰은 당황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그렇죠. 기본적으로 성추행 관련된 수사라는 것은 피해자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이후에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원칙인데 가해자가 먼저 나오면 물을 게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들 피해자 얘기를 들어왔었고 그리고 동시에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거기서 변호사님 한 가지만 좀 정정할 네. 게 피해자라고 지금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네네네.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께서 어쨌든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. 네, 그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서 무슨 어떻게 진술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알려진 거는 혐의를 일단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상당 부분 부인한 것 같아요, 이미지 기자. 네, 저 검찰 조사 중에 안희정 전 지사는 관계는 있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네. 또 민주당 관계자도 안 전 지사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성폭행이 아니라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네. 네, 이 교수님. 그 안 전 지사가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어쨌든 출석을 했고 당시에 고소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같은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러게요. 어떻게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어쨌든 인권이 많이 보호돼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보호가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? 네, 뭐 같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뭐 같은 자리에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. 네. 같은 날에 받았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, 고소인의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다만 안 지사가 출두할 당시에는 이 고소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고 나올 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또 사과의 그 멘트를 했는데요. 네.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의 여론에서 가족과 또 뭐 국민들에게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소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그렇죠. 상당히 높았던 예.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지금 이미지 기자 그 문화예술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현직 의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사태가 1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길게 그 전개가 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출입하시잖아요.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이 과정에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?
최근 8일에야 드디어 이제 성폭력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. 38 여성대회가 있었던? 네, 바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춘 네. 날이기도 했는데 이날 이제 문화예술계를 포함해서 모든 민간을 그 포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여기서 가장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은 안희정 전 도지사며 오늘 이제 민병두 의원 사건을 비롯해서 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부분인데요. 네.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현행 그 징역 5년 이하에서 벌금 1,500만 원 이하였던 부분을 네. 징역 10년 이하에서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그 상향을 했고요. 네. 또 업무상 위력, 위계에 의한 추행죄 역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아주 크게 상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또 네. 이 공소시효도 늘렸는데요.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에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또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. 네. 특히 사실 적시, 명예훼손, 또 무고죄 등 피해자들에게 많은 그런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도록 협박할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 네. 예. 그 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7일 이 정치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날 청와대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언급을 내놨는데 네. 미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이를 희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농담만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. 네. 자, 김 교수님. 네. 어떤 발언,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발언들 중에 어떤 발언들이 좀 문제가 심각했다,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? 네, 뭐, 미투가 뭐, 돼지 발정제를 겨냥한 것인 줄 알고 봤더니 오히려 좌파에서 더 많이 나온다. 네. 좌파가 이번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네.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사실 뭐 그동안에 여당 쪽에서도 이 미투와 관련돼서 아주 적절하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초기에는 하얀 장미를 들고 굉장히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이 하다가 이 민주당 내의 에서 이 피고발인들이 네.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라든지 또 일부 민주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그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야말로 네. 2차 피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더더욱 문제는 민병두 의원이 본인의 1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잘못을 뭐 완전히 시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의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 때문에 오히려 의원직 사퇴를 말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정말 그 여당으로서 너무나 정치공학적인 네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뭐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저는 너무나 오만하다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네. 오히려 자기 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오히려 진상을 네. 규명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지금 어쨌든 말장난으로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그 자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청와대에 가서 안희정을 임실장, 그러니까 안희정 사건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미투 이 벌어진 게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실장이 설마요 이러고 다시 임실장은 미투에도 무사하대 하니까 대표님이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. 이거 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는 문제. 가해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정말로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끊기까지 했고 결백을 주장하면서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.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 입에서 나온 말도 사실은 이게 진지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 여성 대표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 대부분 남자들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뭐 유승민 대표한테는 유 대표님은 빼드리겠다. 사모님이랑 저가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그렇다.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이
말장난 비슷한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일단 되게 아쉬운 게 뭐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하는 부분들, 뭐 물론 악의를 갖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지금 뭐 미투 운동은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근데 네. 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남녀 관계를 분리시키려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거는 그 미투 운동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각해야 되는 문제임을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인식의 문제가 대표들한테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 미투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미투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지금 다 하잖아요. 제대로 된 반성이나 뭐 나올 것 같습니까? 어때요? 글쎄요. 그 반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행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좀 의문이고요. 이제 문제는 지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에 관련돼서 그리고 미투 운동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언행을 통해가지고 2차 가해를 또다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